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통령이 요즘을 야당보다 늘 소통해야 될 사람이 저렇게 불질러버리면 불이 타지 꺼지겠습니까? 청와대가 오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유독 국회의원들만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완성되기를 촉구를 했습니다.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01번째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내용이었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언급된 국민소환제, 김태현 변호사님 쉽게 좀 요약을 딱 해주시죠. 국민소환제 뭡니까? 아, 국민소환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선출직 공무원들, 네. 그러니까 유권자가 투표를 해서 어떤 사람을 선출했을 경우에 네. 그 사람이 유권자의 뜻에 맞지 않으면 나중에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임명한 사람이 또 사표도 만든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에는 어디 규정이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법 보면 네. 지방지자체장하고 지방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주민소환제라는 게 있어요. 아, 요건이 그렇죠. 좀 굉장히 엄격하긴 한데 그러니까 주민소환제가 발동해서 지방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 의원직을 박탈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은요? 국회의원은 없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복귀한 정무비서관이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복귀한 비서관의 저 문장 자체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이 같은 게 처음에 네. 첫 문장 보시면 대통령도 자치단체장도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에서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그렇다 칩시다. 대통령의 소환이란 건 탄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처럼 헌재 재판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잖아요. 그건 대통령이 형사상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국회의원들은 뭐 소환제도도 없고 탄핵제도도 없지만 대신 국회의원들은 형사상의 특권이 없으니까 재임 중에더라도 선거 관련 범죄는 벌금 100만 원이면 배치 떨어집니다. 예. 그죠? 그리고 일반 범죄 같은 건 집행유예 이상이면 배치 떨어집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과 매일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소환하는데 국회의원만 못한다는 이것은 저는 논리에 맞지 않고 그리고 헌법학자들의 다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민소환제는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것이 다수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왜 그런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네. 아, 근데 일단 강선 의원님. 요즘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만도 적극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국회 빨리 돌아오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겠죠? 그 국민들께서 의회를 불신하고 그리고 정치를 혐오한 지가 지금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국회 계속 안 열리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좀 끊고 다시 좀 시작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 그 국민 청원으로 올라온 저 국회의원 소환제 같은 경우는 일단 세세한 국민적 합의가 먼저 선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어떤 국회 특정 국회의원이 뭐 몇십 프로의 그 투표율로 당선이 됐는데 그렇다면 소환을 하려면 그거에 비교해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야지 소환을 할 것이냐 뭐 이 정도 논의는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을 소환한다는 이게 과연 그 정치 개혁의 방향으로 맞는지 그거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정치 개혁의 실패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개혁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못 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국민이 또 소환을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제도적 정치가 또 덧붙여지는 그런 느낌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어떤 제도든 뭐 그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그거에 가장 선제돼야 되는 거는 국민적 숙이고 합의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왜 이제 헌법학자들 중에서 국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 도입하는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지방의회 의원회가 좋은데 국회의원 안 돕겠어요? 지방의회 의원은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지방의원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이 당신 하지 마라고 내려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표로 당선되는 것이긴 하지만 대처 국익을 위해서 이래라고 헌법이 되어 있거든요. 기속 위임이 아니라 자유 위임입니다. 즉 지역 주민의 뜻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 주민의 뜻이 맞지 않는다고 국회의원을 소환하기 시작하면 국회의원들의 국익보다는 지역 이익주의 때문에 지역의 이익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 헌법학자들 중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 비례대표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아마 논의들의 문제가 있어서 저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민소환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이 청와대가 서서히 지금 보면은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추경에 대해서 빨리 좀 통과되기를 바란다, 뭐 논의되기를 바란다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말을 좀 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 발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내년 4월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라는 네.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국민 소환제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약간씩 이렇게 이 수위를 높여 나가는 것은 앞서 말씀하실 때는 국회로 돌아와라 뭐 야당 보고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돌아오기 싫으면 안 돌아와도 좋다 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손해는 아마 야당이 볼 것이다. 이런 얘기 어떻게 보자면 약간 좀 한번 던져보는 정말로 이제 한번 정치적이라도 도박을 한번 걸어보는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에 대해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청와대 정무수석이 타는 불에 휘발유 끼얹어버리는 그런 발언은 좀 조심해야 된다. 예. 정무수석은 어떻게 됐든 예.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여야의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대통령의 예. 의중을 예. 야당과도 늘 소통해야 될 사람이 예. 저렇게 불질러버리면 불이 타지 꺼지겠습니까? 강선희 의원님, 네.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지금 청와대가 오히려 불을 더 지르는 역할을 한 거다. 박지원 의원이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청와대 국민 청원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이제 정당 해산에 관한 거였으니까 그러면 어느 비서관, 어느 수석이 답하는 게 가장 맞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강기정 수석이 답을 한 것 같아요. 그 저는 강기정 수석이 저 답으로 인해서 뭔가 여야 간의 다리 역할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은 답대로 하되 그 물밑에서 굉장히 좀 협상을 위한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가교 역할을 위한.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의 어떤 특유의 그런 친밀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저 대답 한 거를 빌미를 삼아서 또 야당한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대답을 했다고 해서 뭔가 뭐 가교 역할을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네. 뭐 장용진 기자께서 아까 얘기하신 얘기의 반론으로 순서가 네. 좀 거꾸로 되긴 했지만 먼저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달여 동안 국회 파행이 지겹고 지친 것은 한국당, 야당 한국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신 발언이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장제원 의원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이 두 인물을 향해서 제왕적인 투톱이다 그러면서 둘 다 자기 정치만 하고 있다 라면서 비판을 쏟아냈어요. 당 내에서 이런 비판이 나왔네요. 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내용의 중심이 이겁니다. 국회는 스톱돼 있다. 그리고 온통 이미지 정치뿐이다. 국민들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이제 장제원 의원의 비판인데 저는 사실 저 얘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저 그 장외투쟁 뭐 마무리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강경 노선으로 계속 치달았을 경우에 핵심 지지층을 붙잡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시죠. 내년 총선의 승부처인 수도권, 수도권의 승부처를 쥐고 있는 중도층 표심을 얼마나 공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네. 과연 당 지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당을 끌고 나가서 내년 총선에 임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장지원 의원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모두 자유한국당에 대한 언론의 포커스는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에 맞춰져 있는데 그 두 사람의 급은 올라가고 그 두 사람은 전국구 정치인이 되고 대선 후보로 부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당은 총선에서 어쩌란 말입니까?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홍문종 의원과 함께 탈당설이 돌기도 했던 김진태 의원도요,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황교안 대표를 향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몸으로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확실한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 그런데 뭐 사과를 너무 많이 하고 뭐 안 해도 될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아서 저는 아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지금 제명안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숨만 쉬어도 막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조심해야 됩니까? 자, 일단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역구를 위한 여러 가지 예산도 좀 따와야 되고 그러려면 추경안에 좀 들어가서 얘기 협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점, 그 할 수 없게 아예 통제, 아예 이제 그 길 자체가 막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쟁을 할 땐 하더라도 국회 안에 살 것도 해야 되는데 왜 밖에만 나가려고 하느냐는 게 일단 한 가지가 그 의원들의 불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왜 황교안 대표가 계속 자기 대권 정치, 대권을 위한 행보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 불만인 겁니다. 네. 대권 행보를 하긴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좀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책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이 김진태 의원의 생각과 또 조금 색깔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세게 밀고 나가려고 했다면 계속 쭉 밀고 나갈 것이지 왜 애매하게 색깔을 뒤섞냐. 애매한 색깔 왜 최근에 그 황교안 대표의 핑크색을 내세우는 것처럼 그런 애매한 색깔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